아연 그리가 안 나시는 분은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연 그리를 내시려면 말이죠. 임팩트 때 왼발의 체중이 무조건 7, 80% 임팩트 와야 됩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이렇게 왼발에 오시는 분이 없고 오른발에 와서 임팩을 만드니까 클럽 페이스 보세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세워져서 맞아야 멀리 가는데 체중이 오른발에 있으면 페이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6번 아연인데 8번 아연 된 정도의 로프트에 맞으니까 그리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 그리가 안 나시는 분은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해서 이 다리를 듭니다. 체중을 다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팔로 만들어서 공을 툭 쳐도, 팔로 만들어서 공을 툭 쳐도 그리 다 납니다. 아예 그리 안 나시는 분들은 체중을 여기 놓고 팔로 만들었다가도 탁 치는데 임팩 순간에 절대 체중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치시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면서 공이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 7번이나 8번이나 9번이나 똑같이 나가신다는 분은 이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그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중이 왼발에 이동이 되면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바람에 180m 되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체중이 완전히 왼발에 실려서 공이 맞았습니다. 자, 180에 지금 앞바람에 6번이 핀보다 조금 컸지 않습니까? 이 연습이 되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하셔야만 이런 스윙이 나오는데 연습을 못 하시는 분은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렉스 로얄 이전 클럽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임진환이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넥스 아연, 그리도 멀리 가고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정말 없네.